그다음 이제 정품은 3장부터 13장까지입니다. 자, 이 가운데 3장부터 7장까지는 제 1권에 나왔고, 우리 지금 직공하는 요번에 이제 공부하는 대로 8장부터 13장까지는 제 2권에 있습니다. 됐죠? 그런데 여기서는 제 1권에 나오는 3장부터 그죠? 7장까지를 조금 다시하게 한번 정리해보는 것으로 그걸 해놨습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이 이하는 그 3장에 나타나는 그죠? 우리 이제 정품 삼매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여기 좀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먼저 그죠? 정은 그 삼매를 번역, 삼마디를 번역인 걸 했죠? 그죠? 이거를 중국에서 삼매로 옮겼고, 그죠? 그, 떡번역을 하면은 정으로 옮겼습니다. 삼매, 삼마디, 똑같죠? 그죠? 그죠? 이거는 우리 떡음역입니다. 떡음역이고, 정으로 옮긴 것은 우리 떡번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의를 하기도 하고 삼매를 하기도 하고 요즘 문으로 삼마디라고 하기도 하는 거죠. 그럼 어떤 게 삼매냐? 이것도 우리 따져봐야 되겠죠. 그렇죠? 어떤 게 삼매입니까? 삼매는 우리 경을 보면 경에서는 부처님께서 경은 여러 군데서죠. 자, 치따사 백감 가따 이렇게 옮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중국에서는 치따는 마음이라는 거, 심, 액가는 일, 아까는 그죠? 그 경 그, 지금 추상행사니까, 성, 이렇게 옮겼습니다. 그래서, 심, 일경성으로, 이제, 중국에서 옮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생각해보죠. 경은, 그, 정품에서 그 두 번째 줄입니다. 경은, 마음의 하나됨으로 정의한다.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죠? 자, 마음의 하나됨. 그래서, 심, 일경성입니다. 마음의 하나됨. 그, 찌따, 사, 에까, 에까, 이거를요, 에까 하고, 아까 하고, 아, 이렇게, 그, 분해가 됩니다. 액가는 영어로 뭐, 왕입니다. 하나. 아까는 끝. 이 말이죠. 대상, 하나의 끝, 경지. 제일 높은 것. 이 말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땅, 주상사, 음입니다. 그죠? 그래서, 일, 경, 성.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마음의 한 끝으로 된, 정확하게 직역을 하면요. 한, 끝, 된. 됐죠. 이렇게 직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그죠? 그래서 더 쉽게 하면 하나된 이렇게 해버렸습니다. 그러면은, 좀, 마음이 한 끝으로 된다는 말이 무슨 의미냐? 그죠? 그렇게 하면은, 그죠? 주석서에서는, 청정노론에서는요, 마음과 마음부수서를 하나의 대상에 고르고 바르게 모은다고 둔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런 게 뭡니까? 다른 말로 뭐죠? 마음의 하나됨이라는 것은 마음이 하나의 대상에 집중된 상태입니다. 됐죠? 우리는 대부분 하나의 대상에 마음이 집중이 안 되죠? 지금도 지금 생각이 온데 왔다 갔다 하죠, 지금. 안 그런 분들은 다 존경합니다. 왔다 갔다 하죠. 온데 막. 일하고도 대상이 수십, 수백 개가 되고 있잖아요. 이러고 막 돌아가고 있잖아요. 소리 뭐 들리고죠? 이러고 되고 있잖아요. 뭐,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는 차라차라. 수없이 많은 대상을 대상으로 해서 마음은 이런다 사라졌다 이런다 사라졌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란스럽고 들뜨고 될 수밖에 없겠죠. 대표적인 보기가 누굽니까? 접니다. 그죠? 여기서 와고 오늘 헛소리 하기 시작하고 막 와악 시간 물론 헛소리 부처님 말씀 듣고 헛소리를 하면 안됩니다만 그죠? 그렇잖아요. 주제와 관계없는 거예요. 그죠? 심화팔진으로 가버렸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 대상 우리가 마음이 집중이 되려면 집중이란 말 자체는 뭡니까? 집중이란 말 자체를 보면은 그 대상에서 집중이 됩니다. 그렇죠? 집중할 대상이 있어야 되겠죠? 그 대상이 우리는 여러 가지가 되면 그 집중이 안 되겠죠? 그 대상이 백 가지 되면은 집중이 덜 안 되고, 천 가지면 더 집중이 안 되고, 만 가지면 더 집중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집중이 되기 위해서는 대상이 하나로 확정이 되어야 될 겁니다. 지금 이 상식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이제 하나의 대상에 대죠. 그래서 일경성을 하나의 대상으로 보면 되죠. 마음이 하나의 대상이 집중된 상태입니다. 됐죠? 그거를 우리는 그걸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전제가 있습니다. 그럼 마음이 하나의 대상에만 집중되면 거기서 삼매냐? 곤란한 거죠. 됐죠? 도둑놈이 어떻게 됩니까? 예? 예? 태국 가면 요새 좀 됐는데요. 작년 재학년에서 한국 스마트폰이 태국 가면 도둑 당하는 1번이랍니다. 왜냐면 능도 사는 거죠. 예, 그래갖고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도둑놈이 스마트폰 훔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모두 집중해서 해야 돼요? 훔칩니까? 집중이 없어도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다, 이런. 모두 집중해서 해야 된다. 그런데, 도둑놈이 있잖아요. 그 스마트폰을 훔치고 모두 집중되는 상태에 그거를 삼매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렇죠? 결국 아주 조금 늦어야 되겠죠? 하나의 대상이 집중이 된 상태인데, 그때 되고 있는 그 마음은, 예를 들어, 우리 제수만은 좋은 마음이어야 됩니까? 나쁜 마음이어야 됩니까? 당연히 좋은 마음이 하나로 집중되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년거론에서는, 뭡니까? 삼별을 뭐랍니까? 유익한 마음이 하나 되는, 됐죠? 유익한 마음이 하나의 대상이 집중되는 상태입니다. 됐죠? 그죠? 우리 해탈열반을 실을 하려는 유익한 마음. 그죠? 예를 들어서, 남을 도우려는 유익한 마음. 그죠? 그렇죠? 우리 마음의 평화를 얻으려는 유익한 마음. 이런 좋은 마음이, 유익한 마음이 하나에 집중된 상태를 우리는 삼별한다. 그렇죠? 그죠? 그죠? 칼 들고, 그죠? 누구죠? 휘둘러가고, 그죠? 죽이려는 사람입니까? 고소의 집중이 있어야 휘둘러가 사람을 죽이겠어요? 뭐 죽이겠어요? 그렇잖아요. 모두 집중된 상태일 겁니다. 그죠? 근데, 와, 저 막, 야, 삼별 잘 잡는다. 아까 내 소린데, 그죠? 왜? 그 사람 의도 자체가 불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죠? 그런 거는 삼매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청정도론에서는, 여기서는 찌따사이드가 되죠. 마음이 한 끝으로 대문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청정도론에서는 딱 근대로 붙입니다. 뭘 붙이고 있습니까? 유익한 마음, 선자를 해주죠? 우상과 찌따사이드가 가자라 해서, 그죠? 우상과 찌따라는 우상과를 한 대 딱 대문으로 넣고 있습니다. 우상과는 중국에서 선으로 옮겨옵니다. 저는 유익함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어떤 게 저는 유익한 거냐? 궁극적으로 유익한 것은 해탈, 열반에 도움이 되는 게 불교에서는 궁극적으로 거기입니다. 특히 삼매는 열반에 우리 도움이 되는 그, 거기잖아요. 자, 그래서 유익한 마음이 한 끝으로 되는,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유익한 마음이 하나의 대상에 집중된 상태. 이렇게 최종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그죠? 삼매에서 가장 중요한 수로 중의 하나가 바로 대상입니다. 그렇죠? 집중한다는 말 자체는 뭡니까? 그 대상이 있어야 집중이 됩니다. 대상이 없이 어떻게 집중이 됩니까? 나는 후공에 집중한다. 그런 것들은 후공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상 없는데 집중한다. 대상이 없다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무소유처라는 걸 했잖아요. 없음에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됐죠? 예? 와, 나는 아무것도, 텅빈 거에 집중하는, 텅빈 허공에 집중하는 게 공무원처입니다. 됐죠? 아무것도 없는 대상,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무소유처입니다. 됐죠? 그렇게 해서 그 대상이 없는 집중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삼매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물론 첫 번째는 중요한 의도가 중요합니다. 우상과 유익한 마음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실제 수행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대상입니다. 됐죠? 그리고 당연히 우리 삼매를 설명하려면 이 대상을 갖고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청정도론에서 왜 지금 11장에 되는 40장에서 삼매를 합니까?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우리 그죠? 집중할 수 있는 대상은 많겠죠? 이 세상에 집중할 수 있는 대상은 어디 하나밖에 없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대상은 실제로 너무나 많습니다. 여기 매우 많잖아요. 그렇죠? 이 많은 걸, 수없이 많은 걸 또 많다고 해버리면 또 뭐 주석가들이 그런, 그런 직무 유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많은 대상들을 정리해서 제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전통적으로 상자고 있었잖아요. 이 많은 대상들을 40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0가지 명상주제랍니다. 명상주제는 깜맛 하나를 옮긴 겁니다. 됐죠? 여기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죠? 삼매에서 제일 중요한 건 대상인데 이 대상을 40가지로 정리하고 있는 체계가 상자부 아비다르마, 상자부 주석서 체계입니다.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부자부 선생님이 38가지라고 한 부분도 있는데 그죠? 최종적으로 청정도론에서는 40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정품의 주 내용입니다. 자, 그러니까 정품은 어떻게 할까? 우리 3장에서는 삼매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그 이야기되고요. 제4장에서는 뭐를 지금 달았습니까? 4장 5장에서는 10가지 가시나를 다뤘죠. 가시나 말 들어봤죠. 가시나는 뭡니까? 우리 그죠? 그 10가지 가시나가 있었죠. 그죠? 그 뭐였습니까? 우리 지수화풍청황적 때 그 뭡니까? 그 광명흑공 이렇게 해서 10가지 가시나였습니다. 이 10가지 가시나를 4장 5장에서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10가지가 가시나라고 해서 10가지 명상 주제를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그 이제 6장에서는 뭐 했습니까? 그 부정한 거 있죠, 그죠? 열 가지 부정, 그렇게 시체 관찰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엄마, 시체는 말고 관찰합니까? 시체 말고 직궁을 합니까? 특히 왜냐면 우리 수행자들은 제일 기본적으로 뭡니까? 애착, 그 중에서 애욕이 끊어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출가 수행자들한테 제일 중요한 문제는 애욕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애욕을 끊는 데는 그 가장 뭡니까? 그 극단적인, 그 지극적인 방법은 그렇죠. 시체 쳐다보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엄마야. 애욕이 끊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그, 특히, 그죠? 추가 수행자들한테 권장한 건 말이죠. 그래서 열 가지, 그죠? 시체 관찰입니다. 그래서 시체가, 그죠? 변해가는 차이에 따라서, 그죠? 저게 푸른딩한 것 같으면, 푸른딩하겠죠? 좀 있으면, 얘가, 그죠? 뭐, 고름이 나오겠죠? 엄마, 더 무서운 건 뭡니까? 그것만 읽어봐도, 막, 혐오감이 다 이러시면 새끼라고. 예? 지금 뚝 떨어지버리죠? 예? 예를 들어서, 그죠? 그 고름이 부글부글하는 거, 그 아니면 구세기가 부글부글, 생각해도 지금 지겹죠, 그죠? 예, 그런 식으로 해서, 그죠? 열 가지로, 그,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부정관입니다, 그죠? 부정관을 육장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은 학교를 보십시오. 예? 어떤, 그죠? 만화보다 훨씬 재밌습니다. 예수국보다 훨씬 재밌습니다. 한번 그 머리 그리가면서 한번 보십시오, 막. 아니, 뭐, 우리 뭐 공포영화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해서 육장에서 설명하고 있고. 그럼 7장에, 그걸 10가지 했는데 20가지 되어버렸죠. 그럼 제 7장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특히 뭔가 불자들이 생각해야 될 기본적인 6가지가 있겠죠. 뭐가 있겠습니까? 추가자는 부처님을 항상 생각해야 되겠죠. 그게 연구 아닙니까? 그죠? 부처님을 생각해야 될 것이고, 부처님 가르친 법을 생각해야 될 것이고, 출가한 청량한 스님들을 생각해야 될 것이고, 그죠? 또 우리 부처님 제림하신 청량한 계율을 생각해야 될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베푸는 보시, 봉사하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참선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 뭡니까? 부처님을 보호하고, 불자들을 보호하는, 신은, 불교에서는 첫째, 우리하고 도반입니다. 신은 우리가 경배 대상이 아니고, 우리 도반입니다. 교수님, 전화도 봐. 밤에 자다가 신나서 다 불교에 뜯을 만이 아닌가. 아직까지 내한테 와서 뜯을 때는 신 한 명도 없어요. 그 신들 왜 지금 날 뜯을게요? 신들은 우리 불자들을 보호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네. 저리서 다, 불루성, 그 다음에 불교 신자들을 보호하는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그래서, 그죠? 실장에서는 불법성, 계, 보시, 천식을 생각하는 거 되죠, 그죠? 요까지가 우리, 제1권에서 한 3명의 내용입니다. 되죠? 그러면 이제 26가지 했으니까 14가지 남았죠? 이 14가지를 다루고 있는 것이 우리, 그죠? 지금 제 2권 있잖아요. 청도는 2권의 내용입니다. 책 한 번 안 집었죠, 그죠? 책 한 번 안 집어보고 가면 제가 이거 헤어질 때는 있죠, 그죠? 이렇게 목찬 한 번 봅시다. 아, 그런 건 되죠. 그만, 그죠? 자, 그래서 2권 목찬입니다. 자, 그걸 보면은 제 8장,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는 명상 주제가 있죠, 그죠? 제 8장에서는 네 가지 명상 주제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마음 챙김. 찾으시죠? 자연 목차 부분입니다. 그 몸에 대한 마음 챙김, 그 다음에 절충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 그 다음에 고요함을 조정해서, 여기서 고요함은 열방과 동의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가 더 들어갑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이 네 가지를 다루고 있고, 그 다음 제 9장에서 뭐 다루고 있습니까? 우리 불교에서도, 그죠? 부처님 초기 불교에서도 제일 강조하시는 겁니까? 우리 내일무시에 대해서는 우리 뭐를 가져야 됩니까? 무슨 태도를 가져야 됩니까? 초기 부분에서도 자비, 기사, 우리 삼불행심이라고 그러죠. 야, 삼불행심도 대중국에서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 대중국에서 나온 거 아닌가? 저 소수인, 지수인 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무슨 자비, 기사를 이야기하고 있나? 죄송합니다. 예, 네, 제가 그들 이야기하지만, 제 눈에 보는 건데, 나는, 이제 제가 저는, 북방이나 남방이나 똑같고요. 전부 동상활동, 모시 열심히 합니다. 그죠? 자비, 기사 열심히 실천합니다. 선인들만 딱 떼라고 볼 때잖아. 한국에 있는 스님들이 더 남을 위하는가? 상담은 우리 소승불교라는 집밖에 모른다는 남방에 스리랑카, 미얀마, 태국에 있는 스님들이 더 남을 위하는가? 저는 불가자입니다. 남방 북방 똑같이 다 저도 오래 살아봤어요. 제가 볼 때는요, 남방에 있는 스님들은 훨씬 더 자기 입사를 실천 잘합니다. 훨씬 더 보생을 잘하고요. 남을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합니다. 예, 선생님, 주관적으로, 예, 역시 제 주관적일 수 있습니다만은, 제 눈에는 그래 보입니다. 한국 선생님들보다 있잖아요. 훨씬 더 제독 선생님들이
이 자유를 위하고 중생을 위한 마음이 훨씬 더 깊습니다. 왜? 제 통해서도 자비 제사 강조합니다. 내 입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로 자유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두 번째, 예민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세 번째, 함께 기뻐하고, 네 번째는 뭡니까? 평온해야 되고. 훨씬 우리보다 더 실천하고 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명상 주제로 자는 넣어놨잖아요. 그냥 자비 이사는 말만 자비 이사가 아니고, 앉아서도 자비 이사를 따가라고 합니다. 실천 나가서 하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앉아서라도 어떻게 됩니까? 예? 자의 마음을 항상 발달합니다. 한 사람을, 앞에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한 사람을 대상해서 그 대상을 점점 늘려갖고, 이 온 구조에 대해서까지 자의심을 내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남방에 사는 비파산나 수행센터 있잖아요. 그거 가면 맨 마지막에는 자비가 있잖아요. 이걸로 행하는 곳이 아주 많습니다. 실제로 그래 하면 그죠? 자기 수행, 행거 있잖아요. 그거를 좀 이제 가까운 사람한테 행하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그죠? 정말로 감격이 옵니다. 그러고 봉사 안 하면 못 삽니다. 그런 마음을 내면은 수행을 하면은 저 거짓말 하는 것 같아요.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면 한번 해보십시오. 한국에서 많이 씁니다, 요새.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삼무량심을 닦는 것이 구장의 용어입니다. 그럼 제 10장은 무색을 경계하는 거죠. 무색계, 무색계 뭡니까? 이쪽 공문을 제시문을 쓰고 조절장기 상처입니다. 그거 되겠고요. 그러면 11장에서는 음식에 혐오하는 수행, 사대를 구분하는 수행. 이렇게 해서 다 합치면 전부 뭘 겁니까? 14가지가 됩니다. 그럼 우리 제1권에서는 26가지 명상 주제를 했죠. 그럼 여기서 14가지 넣으면 전체가 40가지 명상 주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공부할 부분은 바로 있잖아요. 이 40가지 명상 주제 가운데서 제8장에서부터 11장까지 나오는 14가지 명상 주제하고, 그 다음에 또 한번 넘겨보십시오. 12장, 13장 보면 뭡니까? 12장은 신통변화, 13장은 초월지대의 주고요. 우리 상매를 닦게 되면요, 다섯 가지 신통을 놔둘 수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앞으로 공부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품에서 그죠? 그럼 이제 우리 상매는 무엇인가? 위칸 마음이 하나의 대상에 집중된 상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상매에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자, 40가지 명상 중에 대상 말고 또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 본 상매와 근접 상매. 근접 삼매를 통해서 본 삼매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근접 삼매 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키워드가, 우리 삼매 중에, 수행 중에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토자가 들어갑니다. 뭡니까? 토상입니다. 님이 따고, 저 토상으로 옮긴다. 토상은 좀 어른 이야기인데요. 누가 토상이 됐습니까?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이미지를 하면 안 되죠? 뭐라 해야 됩니까? 예. 악센트를 앞에 두고, 이미지 이래야 됩니다. 그죠? 아, 저 미국 가서 보니까 이거 아키텍트리 뭐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그죠? 그 이미지를 초상이라면 우리 삼매 수행 있잖아요. 자, 어떤 특정한 40가지 명상 주제 중에 하나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그거를 제 기본적으로 가시는 수행이잖아요. 그거를 거듭해서 쳐다보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단상 혹은 명상 혹은 이미지 혹은 초상이 생긴다. 그렇죠? 네. 이건 우리가 조금 내면 갑니다. 지금, 이래갖고, 집에, 우리, 보살님들하고, 그 다음에, 집에, 제일, 좋아하는, 우리, 경남동부 애책책을 해서, 그죠? 자식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자기 아들, 애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임시 확 떠오르죠? 안 떠오릅니까? 안 떠오르면 그 그분은, 그 남자 안 떠오르면, 이영애 생각해보십시오. 확 떠오르죠? 이형 이야기 한번 안 하고 마치면 안 되죠. 그럼 보살님들은 누구? 장동건. 이미지 떠오르죠. 방법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형이 떠오르는지 장동건이 떠오른다 하면은 그거는 삼배 수행을 할 수 없습니다. 왜? 유익한 마음이 하나의 대상으로 집중된 게 아니죠. 엄마의 이형을 생각하기 위해서. 그런데 한 분은 제가 한 말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무슨 생각이 들죠? 그래서 삼매 수행은 간단한 겁니다. 제일 쉬운 방법, 기본 방법은 되는 겁니까? 대상에 집중을 해서 토상을 만드는 겁니다. 요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토상은 너무나 다양합니다.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 다르고 대상에 따라 다 다릅니다만, 그걸 한 말로 줄이자면은 삼매 수행은 대상에 대한 토상을 만드는 것.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됐죠? 저 토상이 한 번쩍 봐갖고 토상이 생기겠습니까? 그 생긴 사람도 있을 겁니다. 많이 탔던 사람은 그렇게 된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그래 안 됩니다. 결국 삼매 수행의 핵심은 뭡니까?
거듭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조상 만든 것은 거듭해야 된다. 그게 도리가 뭡니까?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제가 수십 번 이야기한 겁니다. 실제로 삼위순위 핵심은 그겁니다. 대상에 한 번 집중하고, 두 번 집중하고, 세 번 집중하고, 네 번 집중하고, 거듭 집중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소상이 생기겠죠. 이치는 간단히 흥미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는 수행이 삼위수행입니다. 그래서 삼위수행의 키워드는 표상입니다. 그렇죠? 표상이 처음에 익힌 표상에서 있잖아요. 닮은 표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닮은 표상이 생기면은 바로 근접 삼매에 들게 되고 이거를 통해서 본 삼매에 들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삼매의 키워드는 또 뭡니까? 삼매는 극복해야 되는 대상이 있고 확립해야 되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죠?